근데 크리스마스 날 호텔에서 몇십만 원 밥 먹는지 먹기 큰 대수라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직접 쓰신 게 맞으신가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이니까 선거운동. 아니 아까 저 경기도 전체를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군 UDT 뭐 SSU 해경도 다 있었을 텐데 있었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죠? 참 그게 답답합니다. 야, 왜 저렇게 있을까?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조사하면 쉽게 밝혀질 사항 확인도 안 하고. 세월호 참사 42일째 뉴스타파 시작합니다. 지방선거가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주부터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참고하실 정보들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9대 국회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 10명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원들이 쓰는 정치자금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치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후보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의원 시절 주로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으로 한 끼에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급 식당에서 한 해 수천만 원어치 밥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후보 측은 모두 당직자와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직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입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들 10명의 후보자가 지난 2년 동안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받았습니다.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는 고급 일식당이 있습니다. 멀리 삼각산 전경을 감상하며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1인분에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적혀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일본술. 평범한 튀김 우동 한 그릇에 5만 6천 원. 방 사용료도 3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호텔 일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비용은 79만 원. 당직자와 식사를 했다는 명목입니다. 유 후보는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이던 2013년 크리스마스 때도 서울 중구의 한 한우 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 내역에는 당직자들과 밥을 먹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요일인 2013년 2월 24일에도 플라자 호텔의 고급 중국 식당에서 당직자들과 식사 명목으로 6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유 후보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당직자들과 식사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2,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크게 저도 뭐 이런 생활 20몇 년 넘었는데요. 예. 지금 무슨 뭐 시장 선거하고 뭐 그거하고 뭐 별로 크게 뭐 매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쓰고 뭐 식사하고 쓴 걸 갖다 그걸 갖다가 액수가 많다면 어떻게 하던가 하여튼 알아서 하면 어떻게 했나 모르겠다. 정치자금법 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사적 모임의 회비 등으로 지출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19대 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가운데 당직자와의 식사 명목으로 고급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례는 유 후보를 제외하고 없었습니다. 유 후보가
당직자와 식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쓴 횟수는 74회. 식사 한 번에 4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한 명당 밥값이 보통 1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중식당과 한정식집 등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수행비서와 직원 식대가 주로 김밥천국과 순댓국집 등 저렴한 식당에서 결제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 추석 연휴 등 휴일에 당직자와 식사를 했다는 횟수도 12번입니다. 평일에는 주로 여의도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휴일에는 플라자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코리아나 호텔, 서초동 뷔페 등 여의도를 벗어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중앙경치나 이런 바닥에서 그런 얼마든지 몇백 번도 가능하고요. 아, 근데 크리스마스나 호텔에서 몇십만 원 밥 먹은지 뭐 큰 대수라고 그렇게 그걸. 아니 개인 돈으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돈은 안 먹고 그 노상 일에 파묻히는 사람인데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유 후보 측은 유 후보와 같이 고급 식사를 즐긴 당직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일날에도 당직자랑 계속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고급 호텔 식당에서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요?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서 물어보시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미리 전달해드렸죠. 아, 나중에 볼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당직자하고 굉장히 고가의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저한테 그렇게 여쭤보시면. 아, 그럼 누구한테 여쭤봅니까? 의원님이 쓰신 돈이에요. 아니 그걸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참 답답해. 그러면 그거는 좀 약속을 좀 해주시죠 한번. 그러니까 당직자가 누군지 뭐 그런 것 정도는 밝혀줄 수 있는 거죠? 아, 그건 다 다루고 있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유 후보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끝내 답변은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네, 다음은 주유비 사용 실태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 10명을 분석해보니 이 상당수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기름값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개월 동안 6천만 원. 한 달 평균 300만 원이 넘는 기름값을 쓴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매일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기름값입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후원금 등 정치자금에서 모두 4,088만 원을 주유비로 사용했습니다. 국회가 매달 의원들에게 정액 지급하는 주유비 110만 원을 합치면 김기현 후보는 20개월 동안 기름값으로 6,2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기름을 넣을 때 울산에 있는 특정 주유소만 주로 이용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유할 때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한 달 단위로 수백만 원씩 기름값을 냈습니다. 선관위가 요구하는 정치자금 회계 처리 방식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름값 사용 실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유 대금을 월정 단위로 끊는 경우도 많았었습니까,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예전 걸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안내 그때 원래 회계처리 원칙이기 때문에. 예.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역 선관위를 찾아가 김기현 후보의 기름값 세부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 거래 명세표. 8월 29일 하루에만 김 후보의 한 차량에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05리터, 21만 원어치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나옵니다. 기름을 넣은 곳은 울산의 주유소입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었던 김 후보는 이날 오전에만 두 차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고 오전 9시 45분에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오전 10시에는 역시 국회에서 열린 또 다른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가 이날 울산에 갔을 가능성은 없는데도
김 후보의 차량은 울산에서 세 번이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김 후보는 이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국회 회의와 인터뷰, 간담회 일정 등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에서는 차량 주유비 지출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1월 거래 명세표를 봤습니다. 1월 2일부터 10일까지 한 차량이 모두 9차례 주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총 320리터, 63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김 후보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국회 운영 일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등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름값은 결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 주유 따로, 의원 일정 따로인 셈입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취재 결과 해당 차량은 김 후보의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보좌관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차는 의원님이에요. 안 계시는데 그 혼자서 의제 활동하는 등급된 차 차량이죠. 그 차가 내 움직이니까 혼자 운전하세요. 이에 대해 김기현 후보 측은 공무상 활동이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취재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지역에서 보좌 직원들이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현장 탐방, 민원조사, 행사 대리 참석 등으로 활동하는 것도 모두 공무상 활동이라면서 특정 주유소를 지정해 유류비를 정산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정치자금으로 지출되는 차량 주유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원 본인이 타고 있거나 동행하는 경우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게 정상이고요. 예. 의원님 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신 차량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보좌진한테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사 지역 사무소 보좌관이 공무상 활동을 위해 주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한 대가 한 달에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어치 주유를 했다는 것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김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주유비 세부 내역을 보면 차량 번호 4183번의 차량 한 대만 주유를 했다고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 후보 측이 지급하는 기름값의 단가를 확인해보니 이상하게도 거의 한 달 내내 리터당 기름값이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 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울산 지역 보통 휘발유 최고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가까이 비쌌습니다. 뉴스타파는 주유비 사용 실태가 적절한 것인지 김 후보를 직접 만나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의정활동 내용을 보니까 그 주유비로 한 3,400만 원 정도 결제가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직접 쓰신 게 맞으신가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이니까 선거운동 아까 저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선거운동 방해하지 마세요. 나 뭐. 아, 방해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김기현 후보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한 대씩 두 대의 차량을 별도로 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 없이 운행한 차량이 실제 공무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한 주소에서 결제하셨던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김 후보가 지난 2년 동안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용한 기름값은 3,9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매달 국회에서 지급하는 주유비 110만 원을 합하면 김 후보는 20개월 동안 6,100만 원이 넘는 주유비를 사용한 셈입니다. 매달 307만 원어치입니다. 김진표 후보가 쓴 기름값을 차량 주행 거리로 환산해봤습니다. 공식 연비 7km로 환산한 경우 20개월 동안 22만 km를 달린 셈입니다. 지구를 5바퀴 반 달리는 거리입니다. 이 같은 천문학적 주행 거리가 가능한 것일까? 김 후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도지사의 뜻을 두고 5년 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도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기름값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요. 그러나 김 후보가 19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차량의 주행 기록을 확인해보니 13만 8천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기름값으로 환산한 22만 킬로미터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진표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지급받은 주유 대금 110만 원 가운데 일부를 주유 대금이 아닌 다른 곳에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유 대금으로 지급받은 뒤 차량 수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항목으로 나오는 것은 유류비라고 명시되어 나오지 않고 운영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량 수리비 등에 칸막이를 넘어서 사용한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국회의원 지원경비 설명서입니다. 매달 정액으로 의원 차량 유류비 1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유류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차량 유지비 항목으로 매달 35만 8천 원을 별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도 김 후보 측은 의원 차량 유류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일부 유류비를 전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원실을 운영하는 보좌관들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 정치 자금을 허투루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영비로 나오는 유류비와 저기 뭐죠? 이 정치 자금 쓴 유류비를 대부분 다 저기 어디죠? 유류비 기름값으로 썼다. 일부 칸막이 전용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금액 자체는 그렇게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조차도 저희가 뭐냐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은 보좌진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와 같은 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도 지난 20개월 동안 각각 4천만 원이 넘는 주유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최근 엿새째 세월호 실종자를 한 명도 발견하지 못해서 실종자 수는 16명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사고 초기에 수중 수색을 제대로 했더라면 실종자가 훨씬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요. 뉴스타파가 민간 잠수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사고 초기에 설치한 가이드라인 5개가 모두 해경이나 해군이 아닌 민간 잠수사들이 설치한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시 해경과 해군은 조류가 세다면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취미로 다이빙을 배운 민간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그 거센 조류 속에서 어렵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아서 수많은 인명을 잃게 한 해경이 수중 수색에서도 무능하게 짝이 없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해경. 실종자 구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선체 안쪽에 줄을 묶고 반대쪽에 구명투뷰라도 매달아 띄워놓았다면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묶어놓은 줄을 따라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도착한 직후부터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허둥지둥했고 세월호는 결국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해경은 강한 조류 탓을 하며 더딘 구조 작업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시야도 좋지 않은 데다가 조류가 굉장히 센 데입니다. 잠수 기술이 탁월한 사람들도 현재 거기를 가다가 사실 접근을 못하고 아차하게 되면 수체가 빨리 들어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경의 설명과는 달리 정작 가이드라인은 해경이나 해군이 아닌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그것도 비교적 손쉽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18일과 19일 모두 5개의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동안 해경이나 해군의 도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이버들이 이 배에 세월호에 이렇게 막 구조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다이버 유도 라인을 갖다 설치해야 된다. 장비를 앵커하고 로프하고 이제 부기하고 우리가 요구를 했죠. 준비를 해달라. 거기 없으면은 이거 조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간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이들은 직업 잠수다도 특수부대 출신도 아닌 취미로 다이빙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업무하고는 뭐 이제 그 잠수하고는 이제 큰 관계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취미생활을 이쪽으로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뭐 바다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하시죠? 어드밴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보를 이제 저 초보를 벗어나서 중간 단계. 특히 이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방법은 하루 네 차례의 정조 시간을 기다리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기 땡글 안 맨 상태에서 물이만 들어가고 이제 로프만 땡겨갖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조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은 우리가 100m 뒤에서 앵커를 갖다 집어 던집니다. 로프에 달아갖고. 그래 우리가 그 해경 그 경비장에서 로프를 땡기면서 쭉 이게 배 위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앵커는 이렇게 떠가고 딸려오다 보면은 배에 그 세월호 배에 아무데나 이제 뭐 걸립니다. 그 로프를 우리가 그 탱탱이 땡기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갖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위를 갖다가 묶고 이래갖고 이제 설치를 한 거죠. 해경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를 보면 해경과 해군은 16일 3번, 17일 새벽까지 포함하면 최소 4번 이상 수중 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조류를 이겨낼 가이드라인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잠수사를 투입했으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겁니다. 사고 첫날 해군 SSU가 맨 처음 설치했다는 인도선도 실종자 수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뒤집어진 세월호의 선수 부분에 묶어놓은 줄에 불과했습니다. 해군 유니티, 뭐 SSU, 해경도 다 있었을 텐데 있었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죠? 참 그게 답답합니다. 야, 왜 저렇게 있을까? 그냥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어떻게 뭐 시도를 해군 UDT에서는 시도를 해보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해상 그 날씨 상태가 악조건이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도 만들어 이렇게 뭐 못한 거 시도를 못한 거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설치를 도왔다는 경기도 화성시 자율방재단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설치 과정에서 해경의 도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 특공대나 다른 사람들이 혹시 같이 잠수를 하거나 그랬나요? 전혀 못하죠. 가이드라인이 설치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유속이 너무 세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심지어 뭐 저희도 이 서해 인근 저희 다이버 하지만은 만약에 사리라 그러죠? 조류가 사리면은 그냥 배에서 떠나지면은 뭐 한 5초 사이면은 뭐 100m까지 떠나라는 그런 유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갔다는 큰일 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해경도 못 들어갔어요. 잠수사들이 안정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민간이 보유한 바지선을 뒤늦게 투입했습니다. 바지선을 일찍 해서 뭐 가이드라인 뭐 이게 뭐 다섯 개든 열 개든 만들어서 그러면은 열 개라면은 2인 1조이면은 벌써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인원이 부족하면은 저희가 또 민간 다이버가 한두 개 정도 가이드라인을 맡아서 그쪽 수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져가지고. 해경에는 바지선이 없는 걸까? 사고 현장과 가까운 목포해경 전용 부대에는 해경의 바지선이 있었습니다. 5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크레인을 장착한 이 바지선은 사고 초기에 구조활동에 요긴하게 사용되기는커녕 한 달 넘게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아 기름 바지선이요? 기름. 기름 공급해야 됩니다. 요거는 항상 네. 픽스 고정돼 있는 거고. 신락 같은 희망을 살리기 위해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사고 초기 골든타임에 구조를 책임져야 할 해경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우리 애를 살려내라! 우리 애를 살려내라!
인도를 떠주라고. 하세요. 인도를 주세요. 노예들을 가시다. 인도를 떠주세요. 아니 우리 목적을 당신한테 왜 얘기합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가시죠. 그만. 아 지금 상황이 집회 시기가 아니죠 이게. 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됐는 왜 이렇게 맡고 계신지. 왜 맡는데 가는 걸? 비켜주라고죠. 여기가 도로야 뭐야? 왜 맡는데 우리 간다는데? 아울러 경찰 검찰하라! 경찰 검찰해! 뭘 끝내야 할 자식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입니다. 천만인이 민주의 도사야 너 무슨 알아? 저기 지금 왜 체증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그냥 행진하고 있는데? 저 여기 저기 중대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체증을 하고 계시니까 체증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려고요. 불법 집회가 아닌데 체증을 왜 하냐고? 왜 포로로 찍냐고? 이러다가 체증해 가지고 지난 20일 뉴스타파는 공군 헌병대의 한 부사관이 당한 기막힌 일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사관은 5년 전 성추행과 폭행에 시달리다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이 5년 뒤 피해자를 음해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상사에게 보내진 음해 이메일을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서 이메일을 삭제하고 상사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군은 이메일을 삭제했다고 양성 수사관이었던 그를 해임했는데요. 소파에서 누워 자다가 적발됐다는 것까지 해임 사유에 덧붙였습니다. 송은근 PD가 취재했습니다. 공군이 이모 하사를 양성 수사관에서 해임한 사유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먼저 선임 수사관의 PC에 있는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옮겼다는 것. 둘째, 선임 수사관의 이메일을 열람한 후 삭제했다는 것. 셋째, 당직 근무 중 소파에서 잤다는 것. 넷째, 영내 생활 약속을 어기고 집에서 출퇴근했다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 하사는 이런 해임 사유들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공군 측은 방범 활동 중인 수사관이 이 하사가 당직 근무 중 소파에서 자는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하사는 당시 잠깐 눈을 붙였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파에서 취침한 적은 없었고 방범 활동 중이었다는 수사관은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에 만취가 돼가지고 사무실에 그 당직실에 왔습니다. 와서 제가 이러고 졸고 있으니까
욕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막 진짜 자고 있는 욕을 막 계속 하더니 갔습니다. 그냥 가고 다음날 또 부르더니 막 1시간 정도 계속 퍼붓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합니다. 공군 측은 이 하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거주하다 생활이 불편하다며 아무런 보고 없이 본가에서 출퇴근한 것도 해임 사유에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하사는 정작 본가에서 출퇴근하던 한 달 동안 선임 수사관들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또 영내 숙소에 거주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양성 수사관의 의무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영내 숙소에 살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냥 그리고 집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거니까 사건이 있어도 충분히 출동할 그 위치에 있고. 이 하사의 변호인은 공군 측의 해임 사유는 해임을 위한 해임 사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이 당사자에 대해서 양성 수사관에서 정식 수사관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싶어하는지를 보여주는 오히려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근거이지 그게 무슨 해임 사유가 되겠습니까? 공군 측은 5년 전 사건의 가해자가 선임 수사관 앞으로 보낸 이메일을 이 하사가 읽고 삭제한 행위도 해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들여다본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하사의 변호인은 이 하사의 이런 행위가 5년 전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이것이 우리 부대원들한테 전파됐을 때 또 지금보다 얼마나 더 극심한 또 왕따와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우려해서 일종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로서 그걸 삭제했다고 봐야 되죠. 특히 이 하사는 자신을 모함하는 메일을 캡처하고 삭제한 행위를 숨기지 않고 선임 수사관에게 바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오자마자 제가 가르기 했으니까 출근해서 뭐 조금의 결례도 없이 출근해서 이제 걸어와서 책상에 앉자마자 제가 바로 보고 했으니까 뭐 한 10초도 없었죠. 10초의 간격도 없었고 바로 보고 했어요. 공군은 이 하사가 선임 수사관의 PC에서 범죄 정보 등의 파일을 열람하고 특정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축해 보관한 건 역시 양성 수사관 해임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하사 변호인의 주장은 다릅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 어떠한 사적인 이득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양성 수사관으로서 수사관이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이것을 사적인 다른 나쁜 목적으로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는지, 그럴 의도는 있었는지를 밝혀서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식 수사관을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런 자료들을 열어보고 그걸 가지고 숙지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뒤늦게 사, 해임의 사유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의 해임 건의서는 2월 24일 공군 헌병단장에 의해 최종 승인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소명 기회도 갖지 못했던 이 하사는 절망감 속에서 다음 날인 2월 25일 자살을 시도합니다. 상급부대에서 상급부대로 보관한 대로 그대로 그냥 믿고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올렸던 거랑 지금 점점 문서 내용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상부 기관에서도 어떤 이걸 징계 사유로 삼기 이전에 객관적인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교하게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조사하면 쉽게 밝혀질 사항 확인도 안 하고 최소한 또 당사자인 사로부터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바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부에서도
를 징계하기로 마음먹고 이걸 갖다 붙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떻든 객관적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양성 수사관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 KBS 길환영 사장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의 간부진 273명이 보직을 사퇴했고 대부분의 뉴스가 파행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은 물론 세월호 참사 초기 침몰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등 길환영 사장의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내일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과연 해임이 될지 아니면 부결될지 혹은 아예 표결을 연기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거 MBC 김재철 사장이 온갖 불공정 보도를 저지르고 파행적인 경영을 할 때도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여러 차례 부결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재철 씨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불공정 방송을 자행했고 MBC는 오늘날 공영방송다운 모습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MBC를 관리하는 임무를 지닌 방문진의 여당 측 이사들이 자신들을 한 달 수백만 원의 꽃보직에 임명해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만 충성을 한 결과입니다. 만약 KBS 이사들도 방문진의 여당 측 이사들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길환영 사장은 김재철 사장의 길로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KBS의 여당 측 이사들 중에는 학생들에게 언론 자유를 가르치는 신문방송학과 교수들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권력의 방송 통제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 학문의 전당에서 갖고 온 경륜과 소신이 현실에서 이행되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16명의 실종자를 기다려야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저희가 진도에 내려갈 때마다 밤 12시가 되면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날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내일,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조은화입니다. 은화야! 윤민지입니다. 민지야! 다윤아! 지연아! 런철아! 박영인입니다. 영인아! 준근아! 윤이나 선생님입니다. 윤이나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고장석 선생님!